안녕하세요.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. 슬로우왕은요 정말 디테일하게 MRI처럼 쫙 여러분의 스윙을 슬로우하게 보여드리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. 옥스윙을 해야 되는 분들, 정말 죽을 것 같은 분들이죠. 나 이제 골프가 너무 어려워. 그런 분들만 보세요. 아직도 마음이 편안하면 옥스윙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달콤한 말을 드리지 않습니다. 죽을 것 같을 때 보세요. 좋은 건 저희만 할 겁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셋업에서 그 백스윙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슬로우로. 그래서 우리 좀 셋업이 독특했죠? 오른발 안쪽에 공이 놓이고, 이제 그 아이언 기준입니다. 미드 아이언 기준. 그리고 손이 오른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발 허벅지 안쪽으로 온다고 그랬어요. 이때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데 이걸 닫아 놓고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이 들어갈 땐 물론 뭐 손목으로 젖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릎도 돌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유니버설하게 허리춤을 통과할 때까지는 큰 동작을 하지 말자. 그래서 안쪽으로 이 양손 뭉치가 이 허리띠 있잖아요. 허리 쪽 띠까지 올 때까지만 빼자. 컨벤셔널 스윙은 이렇게 가는 거죠. 근데 옥스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좁아진다는 느낌이어도 괜찮아요. 이렇게 넓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뒤로 뺀다고 그랬죠. 이때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가 덮여 있어야 돼요. 아셨죠?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 하프 백스윙에서 이제 탑스윙까지 가게 되는데, 자, 이제 여기에서 쭉 오른발 안쪽에 있는 스윙을 갖다가 쭉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뺐죠? 뺀 상태에서 이제 여기 반까지 왔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오른 손목의 힌지예요. 힌지라는 건 뭐냐면 위아래가 아니라 옆에, 그러니까 우좌로 가는 그 동작인데,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젖혀지기 시작을 해요. 젖혀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몸은 계속 돌지만 오른손이 급격하게 젖혀지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, 이때 중요한 건 이 젖혀짐과 동시에 왼무릎도 같이 돌아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죠. 이렇게.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손목이 젖혀지는 게 가장 메인 동작이 돼요.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가고 꺾는 게 아니라 쭉 가면서 꺾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돼요. 그런데 자, 이제 하프백에서 이제 올라갑니다. 이제 무릎 들어가죠. 오른발 안쪽 무릎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오른손목, 왼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. 이때는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가는데,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아니, 젖힘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왜 옥선생은 이런 모양이 돼? 숙여 있으니까 그래요. 만약에 서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만 숙여 있으니까 이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젖혔어요.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사람 몸은 여기에서 덜컥 걸리게 되면 아우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살살 밀어 올립니다. 그래서 이 옥스윙도 어쩔 수 없이 최초에 있던 이 스윙 플레인 라인하고 위쪽의 라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. 다만 컨벤셔널 스윙만큼은 만들어지진 않아요. 다시 이렇게 왔어요. 온 상태에서 오른손목 젖히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. 이때 손목 모양은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둥글게, 왼손목을 둥글게 말아진 형태가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실제로 셋업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. 자, 공으로 오른발 안쪽, 양손은 왼쪽 허벅지,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럼 여기에서 스타트 할 때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돈다는 느낌이죠. 옆으로 돈다는 느낌. 그 다음 왼쪽 허벅지까지 왔죠. 그렇죠? 벨트 라인. 그 다음에 오른손 젖히면서 계속 어깨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깨 밑으로 내려가요. 그러면서 뒤로 못 도니까 약간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. 이게 백스윙 탑이 돼요.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스윙은 이러한 형태인데 옥스윙은 철저하게 힌징, 그리고 모든 신경은 오른손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비거리 플렉스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지금 뭐 거의 우리 회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. 있으면 소리가 오른쪽에서 나야 돼요. 옥스윙은, 컨벤셔널 스윙은 왼쪽에서 나야 되지만 옥스윙은 오른쪽에서 나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툭 때려보면 이 상태에서
바로 오른쪽으로 몸 회전과 동시에 젖히고 때리게 되면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이렇게 센터로 들어오는 이 구질, 그리고 천연 내추럴이 그 천연 내추럴에 그 드로우가 나는데 거리가 어떻게 안 나가겠어요? 그렇죠? 다시 놓고 이렇게 가죠.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가고 치게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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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. 그리고 공 자체도 바로 오른발 안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다운 블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점에서 손목을 풀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비거리 플렉스를 놓고, 아, 이쯤이구나. 이 발 안쪽에서 소리 나는 연습을 찾는 거예요. 이렇게. 어. 또. 이건 좀 빨랐죠. 이렇게. 이런 느낌으로 치게 되면 뭐 스윙에 대한 타이밍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또. 오른발 두고 왼 허벅지 젖히고 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센터로 들어오는 정말 아름다운 구질이 나오죠. 그래서 옥스윙 오리지널입니다. 옥스윙 오리지널이 이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그 슬로우 모션을 제가 이제 들어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. 자, 오른발 안쪽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유연하면 더 돌리면 되고 뭐 이렇게 많이 가면 좋긴 하지만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니까요. 그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옥스윙 시작됐어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슬로우 왕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